중계 끝나고 롤이나 한판 할까? 근데 너무 창피해서 롤 하려면. 아, 롤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방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 이거 못하게 롤 못하겠는데. 왜냐면 채팅창에서 나 개 욕먹을 것 같거든? 그거를 방송하기 싫어. 나중에 좀 발전돼서 좀 할게. 알았어, 나 한 판만 할게! 아, 한 판만 할게, 한 판만. 여러분,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게임을 보세요. 지금부터 발전할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. 네, 제가 여러분의 그 어떤 그 훈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아니야.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이스타 TV 아세요? 네,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CS 잘 먹어야 되는데, CS 못 먹을 때가 제일 창피하던데. 해보자! 자신감 있게! 할 수 있어! 얘가 마오카이잖아. 마오카이하고 애쉬하고 조합이 나쁘지 않던데. 안 돼! 이번 딜교환 나쁘지 않았어요.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거지. 봐봐, 피카키 상태에서 하죠? 네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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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럴 때 그냥 무리하지 말고. 자, 미니웹을 한번 살펴보고. 매 한번 날려주고. 어디 있는지 위치 한번 봐주고.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. 괜찮아. 마오카이 빠졌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써주고 맞추고 너무 뒤로 빠지지 말고 먹어주고. 잘 밀었는데 왠지 이런 타이밍에 내려오더라고. 이걸 잘 봐야 돼. 미니웹 잘 봐주고. 아, 대포 천천히 쏘라고 이 새끼야. 저 대포가 언제나 성급해. 네, 쳐주고. 케인 왔죠? 준비해주고. 아, 늦었어! 풀 뺐고. 아, 너무 성급했다 이거. 아, 안돼! 케인 새끼야! 나 좀 도와줘! 오! 아, 내가 너무 들어간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씨. 아, 너무 숨어있어. 아씨. 아! 아! 그냥 쭉 뺄걸. 불안불안 하더라. 아, 불안했어. 아, 서포 차이 이런 거 쓰면 안 돼. 괜찮아. 팀 경기잖아. 우리가 보스를 못해도 딴 데서 잘해줄지도 몰라, 이거. 아이씨! 마오카이 새끼야! 등치를 산만해가지고 네가 왜 애쉬처럼 노는 건데! 어? 나무껍질 있잖아! 아니, 그게 아니고! 그냥 같이 죽자니까? 쫄지 말고! 마오카이 저거 나무라서 계속 숲에 있는 거야? 저기가 마음이 편안한가?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인가? 풀숲이 있는 게? 아, 딴 데서 자랄 동안에 우리가 버텨줘야 돼. 온다. 제대로 잡아보자 이번에. 아, 어쩔 수 없었어 이거. 아씨. 아, 이거 내가 초보인데 다 초보인 거지?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버스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? 괜찮아, 괜찮아. 이런 게임도 있는 거지. 많이 죽지 말고 나중에 보자.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. 여기 등급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잘 버텨주면 돼. 안 터지게 하면 돼. 안 터지게만 하지, 안 터지게. 지금 아직 안 터진 거잖아, 그죠? 이 정도면 터진 거 아니잖아. 쟤네들이 뭐 킬도 좀 먹고 했지만 이 정도는 터진 거 아니잖아. 용 좋아요. 올라온다. 올라왔을 때 오케이. 여기서 궁 써줘야 돼. 아, 씨, 뻘궁.
오케이 됐어 이거. 내 밑에 있거든. 자, 저 슬로우 걸어주고 붙어줄 때까지. 안녕히 계세요. 아! 뒤에. 오케이. 오케이 이거 개이득. 아 저런 걸 미리 터트려 줘야 되는구나. 상대방이 도망 못 가게 솔방울 저거 터트려 줘.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. 버텨주면 돼. 버티자 버티자. 멘탈 잡아. 괜찮아 멘탈 잡아. 아직 몰라. 우리가 킬수 더 많아. 괜찮아. 시스 먹어. 시스 먹어 이 새끼 엄마. 먹어. 나중에 저승길 가려면 많이 먹어야 될 끼다. 저승길 갈 때 배 안 고플라면 많이 먹어둬라 새끼야. Nope. 아 대포 씨 진짜. 아 여기 절로 나온 욕해서 미안해요. 아 진짜 진짜 대포 나 진짜 이 개쪼부 새끼. 아유 전에 대포만 보 아까부터 대포만 보고 있었는데 씨. 내려오죠. 궁 써줬죠. 나도 궁 써주고 내려와. 빨리 내려와. 내려와서 잡아줘. 아 늦었어. 만화가 없어. 그렇지! 그렇지! 좋았어, 이드! 안 죽었어! 오케이! 됐어, 이 정도면 돼, 괜찮아. 자, 집에 가자. 아, 집에 갈 필요 없나? 어떡하지? 집 가야 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집 갈게. 어, 쟤 내려오는데? 이거 도와줘야 되잖아. 집 가면 안 돼, 지금. 그렇지, 잡아줘야 돼, 제발. 아, 지금 쏘면 안 되는데. 맞아! 천천히! 아, 천천히 가자. 나이스! 집 안 가는 판단 좋았구요. 위에 또 있죠? 슬로우 걸어주고. 오케이 이거야. 내려왔지. 자 조심해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닌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 무리하지 마 얘들아. 어 거기가 누구 있어. 나 포탑 찍고 있을게. 어 잘 싸우고 있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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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포탑 찍고 있을게. 나 포탑. 아 이거 때려야 되나. 이씨 아 이씨 아이 대포 이 새끼야 대포. 자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나랑 같이 만나고 천천히 천천히 나 내려오고 니들 끝났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뒤로 빠지시면은 이제 뒤에 있죠. 안녕. 슬로우 걸어주고. 예 이게 바로 팀플레이. 컴온. 그래 내가 멘탈 터지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서포차 이런 거 안 쓰는 이유가 다 있어. 왜?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. 그 서포시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. 밥값이라도 0.5인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잖아. 용 한번 재미도 쳐주고. 내가 마지막 타 카리스마 있었죠? 에? 이게 바로 AC 끝났고. 야 이거 터지겠는데? 쟤네들? 가겠는데? 바이바이 하겠는데? 자 뭐하는지 매 한번 날려주고. 자 밑에서 살짝 보였죠? 자 이런거 걸리면 안되니까 뒤로 빠지고. 자 나 잡으러 오겠죠? 하지만 난 싸우지 않지. 왜? 나는 몸이 약한 애쉬니까. 난 연약하다구. 어? 이걸 붙어준다고? 돼? 자 먼저 걸어줄게. 오케이 우리는 일단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. 자 쟤들 킬을 못먹게 해주고. 그렇지! 그렇지! 오케이 이게 팀플레이. 이게 바로 원딜. 자 붙어주고. 자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이겨. 포탑 붙을게. 괜찮아 포탑 붙을게. 오케이. 야 이거 2020년 첫 롤 방송 승리로 장식하나요. 아 롤에 대한 기운이 좋습니다. 엄마 이가 이렇게 해서 집하고 약간 놀려준다는 의미. 그리고 미니언을 해치면서 가고 슬로우 걸어주고. 오마이갓 어우 쓸데없이 안돼. 자 이거죠. 이게 바로 유인. 이게 바로 유인이죠. 하하하 이게 바로 유인이죠. 아 죽었죠. 하 니들 죽을 줄 알고. 내가 그럴 줄 알고 유인한 거야. 자 도망가죠. 자 기분 좋게 잡. 자 잡을 수 있죠. 그렇죠. 내가 다 끌고 온 애들?
내가 다 끌고 내드리죠. 자 이제 빠지고 이제 이건 진짜 빠져야 돼. 이거 어!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건 매너. 어 매너 매너 매너. 오케이 매너 매너. 아주 씨.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싸줬어야 됐었는데 아 이거 싸질 그 못했네. 이 친구가 세거든. 이 친구 옆에서 나는 깔짝깔짝 뒤에서. 이게 바로 원딜. 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왠지 불안해서 자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이 센스. 자 여기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. 원딜은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. 옷이 이쁘잖아. 험한 일 하면 안 된다고 원딜은. 저 애쉬 저 스킨 사가지고 옷이 예쁘죠. 자 오빠 같이 가. 자 이 정도로 가면 돼. 여기가 됐어. 자 이렇게 했을 때 뒤에서 깔짝짝 궁 한번 써주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. 이게 바로 원딜. 자 슬로우 걸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자 뒤에서 붙어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 그렇지. 자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. 어 이거 저 이거 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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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. 오 좋아. 오 좋아. 그렇지 같이 붙어주고 다 잡았다. 못 잡나? 쭈빼기.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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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 처음에 힘들었지만 서포트에서 서포트 차이 이런 거와 멘탈 안 건드리고 잘 버텨냈던 것 같아. 그래 이게 바로 멘탈이라니까. 오! 오! 2021년 방송 첫 승! 괜찮아? 괜찮았어?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? 어허! 그래 이기면은 채팅창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.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덕윤이랑도 같이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. 진지하게 선생님 섭외됐습니다. 아 100% 섭외는 아닌데 미팅할 예정입니다 선생님하고. 아, 누구인지는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번 달 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? 보고 판단해주세요.